독자적인 행동 추구하는 남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 귀여워요. 무거운데요? 박자 딱딱 맞춰서 어구, 어구. 절도 있는 동작까지 선보이는 게 어구, 어구. 마지막까지 한치 흐트러짐도 없다. 깜빡거려요. 다음 순서로 애국가까지. 그야말로 혼을 실은 애국가 열차. 우리 이렇게 대한 아니, 사람이에요. 전생 무슨 뭐 독립투사라도 한 게요? 아니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아니 이게 다 뭐래요? 가정집에 이렇게 태극기가 많은 건 또 처음 보는 광경이네. 와 대단해요. 그때 안녕하세요. 제 몸집에 몇 배는 될 법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드는데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 태극기. 엄청나게 좋아해요. 태극이 없으면 쟤는 죽고 쟤 때문에 저는 죽고. 이번에는 직접 그린 태극기를 원한다. 잘 못 그리시죠? 네. 검은색. 검은색으로. 그치, 검은색. 건건감리. 쟤는 건건감리사. 어? 아니 시방 세 살 때가 뭐라고. 32년짜리가. 태극기의 사방을 감싸고 있는 네 가지 괴 건건감리. 요거는 뭐야? 요거는 그러면? 감. 막상 하라고 하면. 감. 감? 요거는? 리. 리. 순서도 막 이거는? 그냥 했는데. 건. 맞다, 어른보다 낫네.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요, 건건감리. 저 몰랐어요. 전 솔직히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걸 꼭 말로 해야만 합니까? 태극기를 제일 좋아하긴 한데요. 다른 나라 국기도 좋아해요. 그래서 준비했다. 할 수 있겠어요? 승빈이 인생 첫 번째 테스트. 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국기 정말 키리바시. 키리바시는 어디예요? 우와 너무 특이해요. 이거 어디야? 쉐이셸. 아프리카 쉐이셸 반도. 이거는? 케퍼스. 뭐라고? 케퍼스. 좀 어려운 거 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좀 살살 해볼게요. 빨강, 파랑, 흰색으로 만든 된 네 개의 국기들. 아, 보기만 해도 헷갈린다. 이거랑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는 둘 다 뭐예요? 어떻게 구별해? 얘는 뭐예요? 녹색. 그럼 이거는요? 네덜란드. 과연 맞을지 확인해 보니까 둘 다 정답. 참 어쩌다. 여기 있는 거 다 맞춰봐요. 그럼 이거는요? 멕시코. 우와. 어. 아니 멕시코 아니에요. 멕시코는 이거는 멕시코는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마스카르. 내가 맞아. 와. 그럼 이거는요? 인도.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이름은 알죠.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분실을 일찍 뗀 탓에 망국기의 나라 이름을 모두 혼자 터득했다고. 알바니아. 말을 못하는데 우리 아들.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국기는 뭐니뭐니 해도 태극기. 가장 많은 시간을 태극기와 함께하니 태극기 기운을 받으면 힘이 절로 솟는다. 올릴 보는 거죠? 표정만 봐도 알아요. 진짜 나 몰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 부르는 이건 얘 지금 애국가 2절 부르는 거 맞지 라니. 하루 종일 태극기. 네. 2절뿐만 아니라 3절, 4절 다 알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닐 텐데요? 좀 헷갈리잖아요, 어른들도. 한 번에 막힘도 없이 부르는 승빈이 대망의 4절. 32개월 정승빈 애국가 4절 완창.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태극기를 놓쳤는데. 안고 잘 거야? 자. 잠자리에서도 승빈이의 소리는 여지없이 태극기가. 9시 넘으면 주무신다고 했잖아. 잠이 들었나 싶다가도 또다시 태극기를 흔들어보고. 그렇게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태극기와 함께하는데
생빈이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